12월 6일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서구와 경기도 여주시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인천 서구와 경기 여주시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 관광, 경제, 교육, 행정 등 각 분야별 교류와 민간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여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마련된 이번 자리는 서구청 관계자 10명, 여주시청 관계자 10명 등 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또 내년에 5월 달에 가서 또 많이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민선 7기 들어서 처음 자매결연입니다.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저 영광입니다. 예, 첫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끔, 그 의미에 맞게끔 서로 잘 살려나가는 우리 두 시와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동적인 서구의 어떤 발전상, 또 4차 산업혁명, 또 국제의 우리 인천공항하고 관련된 이런 것의 중심에 인천 서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감동을 받았고요. 이제 구청장님께서 정말 멋지게 서구를 이끌고 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추구하는 양 도시의 공동관심 과제를 실현할 예정이며 공통 특산품인 도자기의 연계성을 확보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주시 특산품과 인천 서구의 공산품 등을 교류하고 여주시 은, 면, 동과 인천 서구의 동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축제 등 주요 행사 시 상호 방문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